마지막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먼저 김태성 이사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보여준 한화 시스템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주말에 UAE와 우리나라가 40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에 대한 MOU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했던 부분이 원전 건설 방산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문만 무성했고 결국은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그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쪽이 방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중에서 하나 시스템이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 시스템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시라든지 정찰, 지휘 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이 방산 부품을 방산에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해 초였죠. 지난 주말 UAE와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시스템은 지난해 초에 이미 UAE와 굉장히 큰 금액에 달하는 무기 공급 계약 체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투심을 자극을 하다 보니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하나그룹 수조가 전사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이제 배터리 공장에 조금 이제 협업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 혹은 관련 이 산업들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모아지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에 수급이 전체적으로 약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었지만 하나 시스템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수급적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시스템을 보고 계셨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한독,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MS와 현재 디지털 전환 플랫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큰 거래량과 함께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에서 좀 더 반등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전차 검사, 그리고 질병 예측, 신약 개발 쪽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유전자 전 진단에 대해서 2022년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 부분, 질병 예측, 이 과거 진단 키트 부분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지만 앞으로의 디지털 치료 부분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독까지 확인해봤고 김태성 이사님께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로봇주가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로봇주 안에서 이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그 기업을 좀 제외를 해서 보면 네. 휴림 로봇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들이 많이 증설이 되는 부분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건비를 또 줄이고 또 조금 더 스마트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로봇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큰 수혜 혹은 부각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천에 굉장히 큰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각종 이 로봇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고 또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물류 로봇에서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공장들이 지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에 오늘 이제 부각이 되었고 저는 충분히 뭐 지금 당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